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좀 확인하시고 나서 나머지 진도들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로는 30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소위 이제 도시 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소위 이제 건축물의 건축 같은 개발 행위를 하고자 할때 일정한 규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다루고 있는 계획을 가리켜서 도시 군 관리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복잡하게 되는데 핵심 축은 그거죠. 자, 도시 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 건축물과 관련해서 건축물의 건폐율, 크게 규제하는 개념이죠. 용적률, 그다음에 용도 제한, 그리고 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결합되면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고요.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에 적합했을 때 소위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아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계획이 되겠고요. 자, 근데 좀 어려운 것이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 개 계획, 총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에서 전국도 21개 중에 하나의 등급을 매겨서 각각의 토지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을 다루는 개념이 바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봤습니다. 자, 한편 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가능한데요. 이 건폐율, 용적률 기존에 있는 규제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용도 지역 21개 중에 다른 하나를 지정 또는 변경함으로써 역시 규제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 지역은 그대로 두고요. 그 위에다 추가적으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개념 이렇게 봐야겠고요. 용도 구역, 자, 주로 도시 외곽 지역 등을 대상으로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요 근래 이제 새롭게 하나 등장한 게 이제 개발 가능한 용도 구역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거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알 수가 없더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이제 관리 계획이라고 한 축의 한 틀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하기 위한 수단 방법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라고 해서 자,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라고 하는 것도 넓은 범주에서 관리 계획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을 모른다 할지라도 국가에서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 고시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의 규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앞에서 이제 공부해 와 가게 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거 요거 엄청 빨리 바꿔주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이고, 일단 큰 틀의 그림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도 관리 계획의 일종,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외에도 도시 개발 사업 그리고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넓은 범주에서 관리 계획. 그래서 이 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도시 개발법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정비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따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관리 계획 얘기하게 되면 용도 지역, 지구고요. 기반 시설, 지구 단위 계획, 요 정도가 주된 뼈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다 묶어서 부를 때, 이것들을 총칭해 부를 때 관리 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한편 이런 관리 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기를 이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묶어서 부를 때 요걸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라고 용어의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왜 그런가? 그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돼서 굳이 개념을 잡자면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 그중에서 자, 좀 포괄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도시군 기본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다라고 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그 위에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요.
이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거 개념 비교하면 도시군 계획이 되는 거에서 도시군 계획이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광역 도시 계획은 해석상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광역 도시 계획은 뭐 오늘 주에서 좀 논의하겠지만은 반드시 수립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외 국가적으로 중대한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국토교통부장이 수립하는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순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계획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가끔 이제 시험 지문에 구성이 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은요, 기본계획이 적합하게 수립해야 되고,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자,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이제 계획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논의 쟁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해왔던 것 중에서 한번 한 페이지 넘기게 되면요. 310페이지 하단부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부터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311페이지 하단, 310페이지인가요? 310페이지 밑에 쪽을 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용도 지역 나와 있죠.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이라 부른다.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부를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을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 그리고 자 지구 단위 계획 혹은 지구 단계도 도시군 관리계획, 그외 도시개발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얘기가 용어에 관한 부분. 자, 도로학교 공원을 만드는 사업,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하자고 결정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실제로 도로학교 공원을 만들어가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또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개발 행위허가 요 얘기를 할때 도시군 계획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렇게 세 가지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지적을 하게 될 텐데 그건 그때 가서 봐야겠고요. 어찌됐든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넓은 범주에서 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영역에서 직접 시험 문제 구성을 할 때는요. 관리계획의 내용으로 볼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라는 식의 문제가 두 번, 세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경우수가 너무 많아서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중에서 출제하는 포인트 용도 구역이라고 해서 용도 구역의 종류가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자 도시자연 공원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했을 때 이렇게 5개를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용도 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만 아무래도 공부에 감에 있어서 개발 밀도 관리고요. 또는 기반 시설 부담고요. 이렇게 구역이란 말을 많이 공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구역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자체가 용도 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용도 구역의 종류를 외우는 게 포인트예요. 나중에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게 되는데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그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 자연 공원구역.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는 이제 사실 개발을 못하게 억제시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새롭게 등장을 한 것인데 요건 이제 구도심지 낙후된 도심지를 개발을 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자 관리계획의 내용 자 구역이란 말 쓴다고 해서 무조건 용도 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하고 나중에 거의 비슷한 의미, 뉘앙스 표현을 비슷한 것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자 표현 보기에도 얼핏 보면 용도 구역처럼 보이는데 얘는 용도 구역이 아니다. 이게 이제 15-1에 그다음에 23에 계속 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어렵죠. 전체를 다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도 그래요. 이뭐 용도 지역이 뭐고 지구가 뭐고 다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 포인트 자체를
구역이라는 표현 쓴다고 해서 다 용도 구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미리 결론 하나 외우고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311페이지 가면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 2번 그리고 결정에 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게 용도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지구 구역 기반 시설 지구단위 계획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이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과정 제목 보니까 크게 2번 결정 이렇게 돼 있죠. 해서 그냥 이것도 그래요. 따로 외우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입안해서 결정 고시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수 이제 지형 도면의 고시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일단은 구조가 뭐냐면 이렇게 자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합시다라고 하나의 안을 확립하게 되는 것을 입안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아 그래 그렇게 해도 좋아라고 도장 찍어주는 것을 결정 고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 이제 법조문 구조가 이제 입안에 관한 기본적인 명제 해놓고 그다음에 예외적인 항목 등을 쭉쭉 나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2번부터 보겠습니다. 개설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군수,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된다 해서, 자기 이제 뭐 특별시 광역시를 다 줄줄줄 외울 수는 없어요. 그다 뭐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뭐 이런 식으로 위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특별시 광역시 보통 시 또는 군 이렇게 가시면 좋겠고, 이 특별자치시는 세종시를 얘기하고요, 특별자치도는 제주도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시험에 이런 거안 나와요. 이런 것들이 현혹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제 포인트를 둘 만한 게 시장 군수 관할구요. 자, 입안해야 된다. 이런 표현 쓰고만 이제 포인트를 둬놨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입안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도시, 시 또는 군에 있어서 수장, 시장 군수 등이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외 있습니다. 해서 시장 군수, 도 밑에 시장 군수가 있거든요. 해서 시장 군수 대신에 도 지사가 입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험이 안 나와요. 너무 길어. 그래서 이 법조문 자체가 너무너무 한세 줄, 네줄 됩니다. 어떤 경우에 도지사가 입안하는지에 대해서 법조문이 너무 길게 있기 때문에 단군이 개국을 한 이래로 한 번도 출제가 안 돼요. 그럼 짧은 거 하나 있죠. 국가계획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가적인 중대 프로젝트다라고 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입안을 할 수가 있다 해서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죠. 시장 군수 대신에 누가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신에 한 단계 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기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등 지자체 장이 입안하는 게 원칙인데, 경우에 따라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입안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해서 뭐 그나마 시험 지문에 한 번, 한두 번씩 나왔던 것은 국가계획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했었죠? 근데 표정들이 마치 지금 처음 듣는 그런 표정 같아갖고, 아, 이게 진도를 지금 잘못 나갔네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자, 정리하게 되면 시장 군수, 도지사, 국토부 장관 등, 요거 묶어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행정청이라는 용어를 쓰겠습니다. 시장 군수, 도지사, 국토부 장관 등을 총칭하여 부를 때 뭐라 부른다? 행정청. 자, 이거에 대응해서 주민 또는 일반 국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누가 한다? 행정청이 입안을 하게 된다. 이런 전제하에서, 자, 바로 주민은 입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안을 해달라고 제안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시 전체 그림 보셔야 돼. 이 도시군 관리계획 주로 다섯 개가 이제 논의가 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마을 전체 이익과 연계되어 있는 거, 바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 요거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 요두 개는 개인 토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 이익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자, 바로 주민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혹은
직후 단계 등에 대해서 입안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입안을 제안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오늘 용도 지구할 때 다시 한번 지적할 거예요. 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크게 이제 공단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공단. 그래서 공단 좀 만들어달라는 취지로 바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도 제안을 할 수가 있다 해서 전체 그림 보셔야 돼. 지금 이제 용도지하자 기반시설하고 지구단계, 이건 이제 마을 전체 입구와 연계가 됐으니까 제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 중에서도 자 공단과 관련되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안할 수 있다 해서 하여튼 그 정도까지. 그리고 비용 부담 나와 있죠. 그 문장들 법조문 이제 공법이 좀 어렵게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더럽게 길어요. 별 내용도 없는데 해서 뒤에 키워드만 잡는 거예요. 해서 지금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함에 있어서 비용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공항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려면 조사해 봐야 되거든. 돈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포인트 제안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앞에 읽지 마요. 그냥 계속해서 제안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제안자에게 부담케 할 수 있다. 요것만 자 여러 번 읽으시면 나머지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위반하는 행정청이 비용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국가 지자체 세금 낸 이유 중에 하나가 알아서 도로 학교 공원 만들어주고 등등 해달라고 세금 내는 건데 얘들이 일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얘기하니까 돈 내라고 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 비용 부담은 행정청이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하에서 다만 자 가끔 아저씨들 중에서 골때리는 아저씨 있어. 술 먹고 와서 바로 공항 하나 만들어줘. 노량진에 공항 하나 만들어줘. 이런 택도 없는 소리를 했을 때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거든요. 조사해봐야 되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그 비용 부담 제한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시험 지문을 구성할 때는 항상 이런 식의 잡단 얘기 다 빼버리고 제한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딱 끊어서 출제해요. 그래서 마지막 명제, 마지막 문장을 항상 보시는 것이 수험생 입장에 좀 필요한 개념이라고 봤었고요. 다시 갑니다. 지금 관리계 관할, 시장군수 관할구요. 입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에서 자 인접시고 나와 있죠. 그래서 원칙은 자신의 관할구역만을 대상으로 입안을 하게 된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인접한 시군 포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입안할 수 있다. 거기서 전부를 포함하느냐 일부를 포함하느냐 이건 부차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지문 구성할 때는 전부를 포함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일부를 포함한다는 표현을 막 번갈아 가면서 출제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암기하고 기억을 해야 될 건 뭐야? 여자 인접시군 포함 입안 포함해서 입안했다. 원칙은 뭔데? 관할 구역인데 인접시군 포함해서 입안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동시 입안이라고 하는 개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얘기는 앞에서 우리 이제 전체 체계와 관련돼 있었는데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에 있는 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 또 도시군 기본계획 위에 있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 그 위에 있는 것이 국가계획,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뭐 국가계획은 다른 법에서 다루고 있으니까 논외로 치고, 지금 이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입안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계획 있어야 되고요. 기본계획 있어야 거의 적합하게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도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 국가나 지자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계획은 관리계획이지 나머지는 별로 중요한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관리계획을 입안을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 또는 광역도시계획이 없어서 입안을 못하고 몇 년씩 질질 끈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법조문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할 필요가 있으면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명제를 하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기억할 건 뭐야? 함께 입안. 이것만 기억하시는 거고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귀찮으니까 출제위원들이 함께 입안할 수 없다. 이렇게 깔아버린다고. 얘기 들으면 쉬워 보이는데 앞에 쭉 문장을 깔아주니까 그 읽다가 세월 다 보내고 아주 피작살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법 같은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은 특히 공법에 있어 제일 중요한 포인트 문장이 길어요. 길다 보니까 앞에서는 함부로 트릭을 쓰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장난을 치지 않고요. 제일 뒤에서 있다 없다 이 싸움들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수험생들이 문장이 이렇게 시험 지문의 문장이 쭉 나오게 되면 이런 식이에요. 한 두 줄 반, 세 줄 된다 하십시다. 그럼 자 지문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쭉 가다가
이 정도쯤에서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하고 있지? 나는 어디 있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읽어봐야지. 갑자기 아 근데 가스불은 끄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놓치고 계속 읽어간다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읽어 가실 때쯤 되기도 한세 번, 네 번을 시도를 해야 된다고요. 문장이 기니까. 그리고 나서 아주 흐뭇하죠. 다 읽었다는 그 흐뭇함에 해서 옳고 그르고 등등 아무 관심이 없어져요. 해서 지금 항상 문제를 가실 때는 뒤에부터 먼저 읽는 습관 들이셔야 돼. 이거 하게 되면 앞에 읽어볼 것도 없어요. 해서 뒤에 보면 함께 입안할 수 있다는 법조문이 있다고요. 그럼 함께 입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함께 입안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문 구성을 하게 되면 앞에 이런저런 내용들에 현혹되지 않고도 외운 내용들을 바로 시험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함께 입안이라고 하는 개념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입안을 위한 절차로서 뭐 이런 게 있었죠. 기초조사라고 하는 거,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고열람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 있었습니다. 이걸 뭐 대가리 따서 외우고 이럴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끊임없이 반복을 해가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야 될 그럴 영역이 될 것이고, 뭐 결정고시에서 협의심이 있는데, 요것은 지금 이제 17년인가 전에 시험 지문에 한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와서 낼게 많기 때문에 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자, 관리계획은 소위 2반 결정의 절차를 거치게 있는데, 먼저 이래가십니다. 전체 그림 보셔야 돼. 용도 지역을 입안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필요하다. 자, 이게 뭐니까?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니까 용도 지역이 바로 뭐가 되니까 관리계획의 일종이니까 용도 지역을 입안할 때 이런 과정 거치됩니다. 용도 지구를 입안할 때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계속 관리계획 체계를 외우셔야 돼요. 용도 구역을, 기반 시설을, 지구 단위 계획을 입안을 할 때도 법 구조상 기본적으로 관리계획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침이 원칙이다. 그런데 자, 지난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겁나게 빠른 용도 지역을, 무지하게 빠른 용도 지구를, 무지하게 빠른 기반 시설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요, 기초조사, 뭐 환경성 검토 등등등을 생략할 수 있다.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지방의 의견 청취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셔야 돼. 뉘앙스로 가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까다롭죠. 나중에 이제 일반 수험서들 보시게 되면 이뭐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A4용지 한 페이지, 뭐 토지적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A4용지 한 페이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절대 외울 수 없습니다. 학원 강사도 그못 외워요. 그 외우면 정신병자지. 그 쓸데없는 걸 외울 이유가 없는 거. 이건 뉘앙스로 가는 거야. 자, 지구 단위 계획 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시험 지문 이렇게 나왔다고요. 다음 중, 자,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면 문제 풀어갈 때 어떻게 한다고?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21대인가 출제가 됐었고, 또 최근에 다음 중 토지 적성 평가 생략할 수 있는 뭐 없는 경우는 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닌 것은 용도 구역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개발 제한 구역을 끌고 올 수도 있겠고, 용도 지구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경우 수가 나와요. 그래서 공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윤곽 잡고 찍어가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 토지 적성 평가를 생략하는지 A4용지 한 페이지 외우고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건 대단히 기술적인 법조문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어요. 그걸 애써 외울 수도 없고, 외워봤자 의미도 없고, 사실은 이제 외워지지도 않고, 지금 뭐 정작 주연 뼈대 얘기에 요것도 외우질 못해서 시간들이 이제 너무너무 힘든데, 자, 일단 논의의 포인트, 지구 단위 계획은 무지하게 빠른 용도지역, 무지하게 빠른 용도지구, 무지하게 빠른 기반 시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퉁쳐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주 까다로워. 이런 게 짜증나고. 그래서 공법이, 자, 민법이랑 좀 틀려. 민법이나 학개론 이런 것들은 딱딱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만큼 외우면은 이만큼 점수가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공법은 대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감 가지고, 큰 틀의 그림 가지고 접근하면 오히려 별로 외운 것도 없이 점수가 나오고, 겁나 출제자한테 미안하죠. 분수, 공부 안 했는데 점수가 나오니까. 근데 민법 공부하듯이 또박또박 하시다 보면 아주 착살 나는 게
바로 공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이제 공법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전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그런 게좀 먹힐 수가 있어요. 특히 1차 과목들은. 근데 2차 과목들 중에서 특히 공법,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영역. 대신 큰 틀의 그림, 지금 계속 제가 관리계획하고 기본계획 이렇게 제가 전체를 자꾸 보는 게 이러다 보면 대강 윤곽이 잡힙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을 위한 절차 등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결정,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예외 있었죠. 자, 겁나 빠른 용도죠. 겁나 빠른 용도지구, 겁나게 빠른 지구 단위계, 겁나게 빠른 기반사를 가리켜서 아까 뭐라 불렀다? 지구 단위계. 그래서 시장 군수가 2반은 지구 단위계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보통 시장 군수가 2반 하면 한 단계 위에 있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을 하는 게 기본 구조란 말이죠. 근데 시장 군수가 2반은 지구 단위계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즉, 광역 지자체장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항목이죠. 그래서 먼저 국가계획 관련해서 국토부장관이 이반은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자, 용도구역의 한 종류죠. 개발 제한구요. 그리고 세 번째,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요. 그리고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이렇게 자, 총네 가지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봤었고요. 그 외에 수산정보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우리가 이제 관리계획 이렇게 2반 결정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워낙 복잡한 과정인데 나중에 이제 요거 관리계획 결정한 사항을 지도로 표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형 도면의 고시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게 잡다한 얘기 빼버리고 그냥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정 고시를 했을 때 결정하고 위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용도 지역이 됐든 지구가 됐든 소위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도출되게 될 것인데 효력 발생 시기 언제가 된다? 바로 지형 도면의 고시가 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해서 뭐 지금 짧기 때문에 간간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쟁점 기득권 보호죠. 자, 기본 구조 잡으셔야 돼. 어떤 토지에서 개발 용역을 받아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관리계획이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바뀐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기여자 규제가 바뀌게 되겠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기득권은 보호가 된다.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근데 원칙은 시험에 안 나와. 해서 원래 법조문 그렇습니다. 원칙해서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요게 이제 기본 명제예요.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고 예외 파트 시가화 조정구역 뜨게 되면 어떻게 해라?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해서 요것만 갖고 주구장창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옳은 걸 고르시오? 시가화 조정구역 신고해야 틀린 걸 고르시오? 시가화 조정구역 허가를 받아야 또는 시가화 조정구역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저 입문 강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데 이거 어떻게 틀리게 하고 말고 하는 문제는 제가 예시를 하겠죠. 근데 거기까지 뭐다 소화를 못 한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되는 것들을 계속 숙지를 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공부가 어려운 게 원칙을 주구장창 외워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강조드린 내용들을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응용이 돼 나올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낼지 그거 경우의 수를 막 따지고 보는 것보다 사실은 그냥 기본적인 명제를 끊임없이 그냥 반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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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게 이제 구구단 외우듯이 숙달이 됐을 때 흔들어놨을 때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흔들어놓으면 외운 게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 감을 못 잡으니까. 해서 시가와 조정구역 신고해야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다음에 5년마다 재검토 이런 거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 계획 5년마다 재검토 그리고 광역 도시계획은 재검토 주의가 없다. 이런 게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계획 총론 얘기 한번 봤고요. 그다음 페이지 가서 용도 지역 얘기 들어가셨죠. 그래서 교재 312페이지. 자, 용도 지역. 자,
기본 구조 그렇습니다. 용도지역 전체 그림 보셔야 돼요. 그래봐봤자 얘도 뭐야? 도시군관리역. 그래서 용도지역을 지정, 결정고시라기 위해서는 이반에서 결정하는 과정 등을 거쳐야 될 것이고, 하여튼 뭐 지정되는 고시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그리고 높이 제한의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 요 얘기는 머릿속에 새겨놔야 돼. 그게 이제 의 나와 있잖아요. 용도 지역이라 하면 다 빼버리고 끝머리 도시군 관리객을 말한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객이 뭐냐라고 했을 때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하자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절차는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기초조사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반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뭐가 필요했다? 기초조사 등이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자 용도 지역 종류 21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뭐 제1종 전용 주거지역부터 외우면 답이 안 나오고 크게 뼈대를 잡아주셔야 돼.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거 인구, 산업, 개발 이렇게 키워드라고 그랬어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서 앞으로 개발 등을 하자는 제기 보고 된다.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농림지역, 농림업의 지능과 산림 보존, 자연환경 보존적은요 보전하고 보육성. 그래서 용도 지역의 3대 축은 도시 지역, 농림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적 이렇게 3대 축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 중간에 이제 관리지역 나와 있어요. 이 관리지역은 애매한 토지를 가리켜서 관리지역. 뉘앙스 가는 거야. 그래서 쪽팔리게 쓰지 마. 애매해. 이건 쓰지 마. 나중에 조금 공부되면 어이없어. 그걸 그렇다고 진짜 애매하긴 애매한데 애매라고 쓰기도 애매한 부분이에요. 해서 지금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 3대 축에 대응해서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하자니 뭐하고 안 하자니 뭐하고 애매했을 때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지정을 하자니 뭐하고 또 안 하자니 뭐 있을 때 생산관리,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하자니 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 거기에 준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보전관리. 절대 그 문장을 외우지 마시라, 읽지도 마시라고. 이게 골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법은 제가 예습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지구상에서 이제 책 보라고 하면 계획관리지요. 계속 읽어 미쳐버립니다. 여기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환장하는 거지 이게. 차라리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낫다니까요. 민법이 그 재미있잖아. 선의, 악의, 뭐 그러면서 그 이제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 도시 지역으로 편집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 등을 아 뭐야 다 아는 단어인데 그게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뉘앙스를 잡으셔야 돼. 그래서 학원 선생들이 먹고 사는 거야. 다 그냥 책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 들을 때마다 새로워. 분명히 지난주는 알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오늘 보니까 여전히 새로워. 그래서 하여튼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에 준해서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준해서 보전관리,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그래서 아까 이제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당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고요. 이 관리지역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당은 보전관리 이렇게 뼈대를 잡아주실 것. 자 그리고요. 자 이제 도시지역. 자 인구산업 개발이라고 그랬었고 개발의 전형적인 케이스는 바로 뭐가 된다? 건축물의 건축이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적 건물 지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 전제하에 자 그럼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가?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공업용 건물 등으로 이제 구분하게 되면서 주상, 공, 녹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한편 주거적 주거용 건물 위주로 지어라 라고 이렇게 정해주는 용도 지역의 경우 크게 세 개 전일준 그리고 전용 주거적은 1종과 2종, 그 다음에 일반 주거적은 1, 2, 3종으로 세분할 수 있고요. 준 주거적은 세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 주거적 총 6개의 경우일 수가 있게 되는데 1종 전용 주거적 단독주택중심, 그 다음에 2종 전용 주거적 공동주택중심. 그래서 어떤 토지가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가 1종 전용 주거적이다. 그러면 여기는 뭐야? 단독주택 위주로 지어라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을 짓겠다라고 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지역이 1종 전용 주거지요. 한편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에 따라서 1, 2, 3종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고층 일반 주거적 저층 4층 이하를 의미합니다. 2종 일반 주거적 중층, 그다음에 3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준주거적 주거 기능 외에 상업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준주거 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 제한들을 검토하다 보면 이 상업 지역하고요 준주거 지역은 거의 비슷하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또 나중에 건축법 등을 통해서 규제하는 내용을 봐도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거의 비슷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것이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는 것도 상업지역과 유사하게 규제를 합니다. 이유는 준주거가 됐든 준공업이 됐든 둘 다 상업적 요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사람들은 돈 되는 방향으로 토지를 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 준주거 준공업에서도 상업적 요소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준주거 준공업도 규제하는 양식을 보면 마치 상업적과 유사한 형태로 보여진다. 나중에 보시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건 네 개죠. 중심, 일반, 근린, 유통 네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가장 번한 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은 조금 그 중심상업보다는 밀리는 지역, 그다음에 근린상업지역, 재래시장, 유통상업지역, 도매 시장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뉘앙스만 가셔야 돼. 거기를 이제 외워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읽다 보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 공업지역 전, 일, 준으로 구분을 하고요. 전용공업, 주로 중화공업, 일반공업,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준공업지역, 경공업 외에 바로 주거,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업지역, 그리고 준주거, 준공업 항상 묶어서 비교해 가면서 규제 내용 검토해 봐야 됩니다. 한편 우리가 도시, 지역 중에서 주상공에 대응해서 상대적으로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토지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녹지라고 하는 것이 될 거고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자연녹지, 제한적 개발, 생산녹지, 개발 유보, 보전 녹지, 보전 이렇게 뉘앙스만 가셔야 돼요. 그래서 도시 지역 중에서 16개로 세분이 되는데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녹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연 환경 보전 지역, 그리고 또 하나 관리적 3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보전 관리, 그리고 자 도시지역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된다? 보전 녹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 구성하는 양식이 뭐 다양할 수는 있는데 어찌 됐든 기본적인 출제 포인트는 기승전 결이에요. 결론에 대해서 보통 출제 정답을 어떤 제시를 하는 게 기본적인 출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장까지 같이 비교해 봤고요. 자, 313페이지 가서 이제 마저 볼까요? 자, 지금 용도 지역의 지정 절차 등 나와 있습니다. 다시 가셔야 돼. 지금 우리가 앞에서 도시군 관리계 2반 결정 절차라고 해서 2반을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을 듣는 공고열람, 지방의 의견 정치 등 필요하다. 그리고 결정 곳이 있고 지정된 곳이 뭐 이런 과정 거쳤어요. 전체 그림 보셔야 돼. 이걸 이름하여 관리계 2반 결정. 근데 용도 지역 자체가 뭐가 됩니까? 관리 계획의 일종이죠. 그래서 용도 지역을 자 21개 중에 하나로 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초조사부터 시작하는 2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하나 더 자 기존의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도 당연히 다 2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고 또는 이제 지문 구성할 때 세분하는 경우를 써요. 그래서 어떤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인데 이걸 16개 중에 어느 하나로 세분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예, 세분을 할 때도 당연히 어떤 절차 2반에서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한 번도 시험에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나 전체 그림을 잡아야지 원칙을 정확히 잡고 있어야지 예외 항목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갈까요? 용도지역, 자 관리계획의 일종이고요. 용도적을 지정, 변경, 세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소위 2반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골격. 한편 용도지역은요. 그 밑에 이제 행위자는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중복하여 지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논의의 포인트. 용도적은 절대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21개 중에
하나를 지정해야지 두 개, 세 개, 네 개를 지정을 해버리면 행위자인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나중에 이제 비교할 것이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중복 지정도 가능합니다. 비교해 볼까요? 용도 지역은요, 무조건 가져야 돼요. 무조건 21개 중에서 오직 하나만을 가져야 된다. 이에 비해서 용도 지역은 지정을 안 할 수도 있고요. 한편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두 개, 세 개, 네 개를 중복하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얘기는 사실은 이제 학계론 영역, 정책론 영역에서 주로 출제하는 영역에서 이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를 묶어서 부동산 학계론 영역에서는 소위 이제 지역 지구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소위 이제 부의 외부 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용도적 지구제를 이제 지역 지구제라는 걸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논의하는 포인트, 용도 지역 간에는 중복 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용도 지구 간에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지금 용도 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 다시 가볼까요? 지금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기반시설, 지구 단계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도시 군 관리계획의 일종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돼. 미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가 자세한 내용 공부 안 했지만 용도 지구는 뭐가 됩니까? 관리 계획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 위에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세분을 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이반에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토지 위에 용도 구역을 결정을 하고자 할 때도 이반 결정 과정, 그리고 어떤 토지에 도로, 학교, 공원을 만든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할 때도 이반 결정 과정, 그리고 어떤 토지 위에 지구단 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할 때도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친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근데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건 원칙이 아니라 예외가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섯 개 관리계획 중에서 용도 지역의 경우는 소위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도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례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용도 지구나 구역이나 지구 단위계획은 다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긴 거쳐야 된다. 예외가 없습니다. 뭐 그러다 치고 다 잊어버리고 다시 자 용도 지역은 다른 얘기 다 떠나서 일곱 글자로 표현하면 도시, 군, 관리계획.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 세분을 하고자 할 때는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자 용도 지역 한번 지정하려면요 수십 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초조사 이렇게 쉽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너무너무 긴 시간이 소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 이용 규제 출발점이 용도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이제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에서는 더 일정한 경우에 바로 이 용도적 지정 절차의 특례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해서 자 외울 거 공 있으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뭐 설명 필요 없어요. 일단 외워놓고 접근하셔야 돼. 공 있으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자 이런 얘기죠. 지금 보게 되면은 자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바다를 메꿨어요. 예. 공유수면을 매립을 했습니다. 했을 때 이때 매립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요. 이웃하고 있는 토지는 무조건 뭐 들어간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웃하고 있는 토지 용도 지역의 내용하고요. 이 매립 목적이 똑같다. 그게 그거다라고 했을 때는 굳이 이반 결정 과정을 다 거칠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는 뭐 특별히 목표한다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해서 뭐 경우수를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까지 문제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것만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틀리게 구성을 할 때 과거에 이렇게 나오죠. 공유수면 같으면 자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아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다 생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논의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도시적인 의미가 인구와 산업, 개발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해서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케이스 가 있죠. 그 중에서 사실 지금까지 시험 문제 답만 고른다고 한다면 딱 하나 택지 개발지구 그 외 국가산은 일반산단 도시 첨단산단도 혹시나 해서 넣어놨는데 이외에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구에 집중을 예상할 수 있는 택지 개발지구, 산업에 집중을 예상할 수 있는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은 자 원래 어떤 토지 용도적을 지정을 하려면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반 결정 과정 없이 그냥 특별히 이웃하고 있는 용자일 때는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는 특례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자, 택지 개발 지구 지정했습니다. 자, 빨리 신도시 개발해야 돼요. 근데 어느 세월에 용도 지역 바꾸고 있겠냐 이런 얘기죠. 급하니까 빨리빨리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택지 개발 지구는 특별히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공장 많이 짓기 위한 자,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단도 그냥 빨리빨리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4번 질문 한번 설명드릴까요? 자, 지금요. 택지 개발 지구가 지정되면 또 국가산단 등이 지정되면 특별히 이반 결정 과정을 생략하고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뭐 이런 조항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자, 신도시 개발하기 위해서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했다가 또는 공단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 산단 등을 지정을 했다가 요거 없던 일로 돌린다. 즉 해제를 하게 되면은 용도 지역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우리가 용도적 환원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예외가 중간에 하나 들어가 있거든. 자, 개발 사업이 완료된 경우 제외라고 돼 있죠. 해서 이 개발 사업이 완료된 경우 이런 경우 있다고요. 자, 어떤 지역을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지역을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해요? 자, 그러면 이게 택지 개발 지구야. 그러면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 지역은 이반 결정 과정 필요 없이 그냥 물어본다.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고요. 자, 근데 이 택지 개발 사업 안 하기로 해서 없던 일로 돌려버린다고 지구 지정을 해제를 했다고요. 그러면 용도적 도시적이 아니겠죠. 과거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용도적으로 환원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이고 시험 문제 답을 구성을 할 때는 그중에 또 예외 뭐 자 택지 개발 지구를 지정해서 택지 개발 사업을 다 했습니다. 신도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택지 개발 지구로 지정을 하지 택지 개발 지구에서 해제를 의제를 해버립니다. 왜? 택지 개발 지구라고 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한 땅? 택지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땅. 그런데 만약에 다 만들어졌다. 택지 개발 사업이 끝나버렸다. 라고 하면 굳이 지구로 존속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바로 실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용도적 환원이 될 것이냐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 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의 해제가 의제가 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어떻다? 용도 지역이 환원되지 않는다. 그래서 원칙은 시험에 낼 수 없고요. 원칙을 내버리면 그래서 개발 사업이 완료된 경우 제외 이걸 빼고 출제했다시피다. 그건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개판돼버린다고요. 그럼 출제위원들은 항상 괄호 열고 괄호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출제한다고 개발 사업이 완료가 돼서 지구 지정의 해제 제가 된 경우 용도 지역은 환원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죠. 틀림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최근 24회 때인가 잘 상당히 어렵게 구성한 케이스에서 다시 갑니다.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택지 개발 지구 국가 산단 등은 특별히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한편 자 이런 지구 지정 등의 해제가 의제가 되게 되면 용도적 환원됨이 원칙이지만은 자 그 개발 사업의 완료에 따라서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되는 경우 해제가 의제되는 경우 이때는 용도 지역 환원되지 않는다 정도로 가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자 한편 용도적 지정되게 되면 이따라 발생 법적 효과,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이거죠.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적률을 묻는 문제의 경우에는 거의 매년 뭐 10년에 한 9번, 8번 출제가 되니까 안 나온 해가 특이할 정도로 거의 매번 출제가 되고요. 막상 수험생 입장에서는 썩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외울 게 많다 보니까 나중에 붕붕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폐율 용적률인데
일단은 용도적의 종류를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56657이든 9878이든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용도적의 종류를 암기하지 않게 되면 이 순서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거지역이요, 건표를 보니까 56657 되어 있는데 그 전제 요건으로서 주거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 제2종 전용주거, 제1종 일반주거, 제2종 일반주거, 제3종 일반주거, 준주거 이렇게 6개로 세분할 수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556557 이렇게 되어 있고, 용적률은 주거지역 6개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0%, 150, 200, 250, 300, 500에서 100에서 시작해서 50씩 더해가다가 준주거지역 갈 때 200을 더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적이요,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이란 전제하에서 자 건폐율 9878 되겠고요. 용적률은요, 자 중심 상업적 1,500, 일반 상업지역 1,300, 근린 상업지역 900, 유통 상업지역 1,100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요. 자 공업지역, 자 건폐율은 똑같네요. 자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777로 되어 있고, 다만 용적률은 300, 350, 400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모두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을 보니까 자연녹지 100% 이하, 생산녹지 100% 이하, 그리고 보존녹지 80% 이하라고 해서 도시지역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된다? 보존녹지라고 하는 거 외우셔야 되고요. 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 보존관리 보니까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생산관리 20에 80, 보존관리 20에 80 이런 구조고요. 농림지역 20에 80이고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20에 80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하게 되면 사실 이 건폐율 용적률은 나중에 조례를 통해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단은 최대 한도까지는 외워주실 것 해서 지금 이제 용도 제한을 우리가 공부를 다 안 했는데, 이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이 규제를 자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이 21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16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바로 보전녹지, 그다음 관리지역 3개 중에서 가장 규제가 센 땅은 뭐가 된다? 보전관리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했던 내용 한번 복습해 봤고요. 자 다음 페이지 314페이지부터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